안녕하세요. 우풍입니다. 오늘은 야간 촬영입니다. 야간. 온실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야간 촬영하는데 꽃들 조금 보시면서 분갈이를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터리 안에요. 터리 안에 터리 안에 그 명화들이죠. 맹아들인데 정말 예쁜 꽃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일반 이제 카틀리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안에 잎 안에 쫙 한번 보이시죠? 그죠? 일반 우리 교배종하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원종이라는 이건 이 안에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예쁘죠? 쭉 안으로 저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봐보세요. 예쁘죠? 쭉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해서 이제 기르고 있는 카틀리아들 어제번에 유튜브 하시는 해그린 TV도 오셔가지고 보시고 깜짝 놀라고 어제 우리 카페 신나는군님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워크라나들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한참 이 담소를 나누시다가 그래 가지고 저녁 늦게 가셨습니다. 예쁘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정말 꽃들이 예쁜 거예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뭐 꾸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무작정 갖다 들여다 대면은 다 하나같이 다 작품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뭐어요 온실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보니까 더 운치가 있으시죠? 멋지죠? 정말 예쁩니다. 이게 또 여기에도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가 있는데, 요거는 들이 안에 세미알바고 세미알바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대작입니다. 여기 지금 한창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중인데. 정말 꽃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많이 피어가지고 요거 이제 저희들이 대주고 예쁘시죠? 이것도 들이 안입니다. 얼마 전에 명화 부양 꼬미남이 명화를 소개를 그 한 아이들이에요. 밤에 보니까 더저더 좋은 운치가 더 좋죠. 이게 이제 지금 막 이제 피어나는 꽃들이고 끊임없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개했습니다. 디포들 보시죠, 발보. 분갈이를 요걸 오늘 하면서 잠깐 분갈이 코너를 한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제가 부양에는 정말 뿌리 수태를 꽁꽁 늘려가지고 심었던 그런 자 워크리아나를 오늘 분갈이를 카틀리아 원종들을 분갈이를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지금 요 영상 속으로 담는 건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할 건데 부양의 카틀리아나 워크리아나들이 뿌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아십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왜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이렇게 좋은 토분을 사용하고 분에다가 수태를 꽁꽁 눌려가지고 비싼 수태를 꽁꽁 눌려가지고 심는가를 그걸 이 분을 틀어가지고 그걸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이쪽에 잠깐만 오세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제가 카메라를 잠깐 여기에 맡기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여기 손 담으면 안 되고 그렇게 여기 양쪽으로 여기 손 대가지고 여기 네. 그냥 여기 있을까요? 아, 제가 분갈이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꽃 아시죠? 전시회 때 찍었던 이래가 그 많이 피었던 엘도라도예요. 엘도라도인데 제가 요걸 뽑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이큰 분에다가 옮겨야 됩니다. 이큰 분에 옮겨갈 수태를 심는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민들은 도저히 상상 불가 이해 불가일 거예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내년에 꽃대 여기에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꽃든 최대한 6, 7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꽃한 바구니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분을 틀어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와. 아, 분 뽑았습니다. 분 뽑고. 자, 봐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부양의 이 뿌리는 이게 엘도라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 꽃이 엘도라도가 11월 말에 피어가지고 지금까지 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뿌리가 돼야 이 수태를가 꽁꽁 눌리가지고 심은 거예요. 수태를가 꽁꽁 심어가지고, 우리 부양 토분에, 낮은 토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아래 구멍이, 아주 큰 구멍을 이렇게 떨비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수태를 왜 꽁꽁 눌려가 심으라 하고, 또, 좋은 수태를 쓰라 하는 거는 여기 한번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꽃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가기 때문에, 정말, 제가 했던 말을 한 번쯤은 그래 해보세요. 이게 수태를 적게 심으라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농장주들이,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태를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태가 적으면 물을 뭐 충분히 적게 주셔도 되겠죠. 빨리 마르고. 그러면 물을 자주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면 물을 자주 주게 되는데 뭐 뿌리들이 자라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걸 심어가지고, 이큰 분에 심어가지고 물을 15일, 일주일, 일주일, 아, 10일에서 15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충분하게 자랄 수 있게끔 물이 조금 들어가도 그 수태가 충분히 많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꽃들을 피는 거예요. 제가 난초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뿌리를 보여주고, 카틀리아들은 되도록이면 부작하지 마세요. 부작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꽃, 건강한 발브, 건강한 뿌리를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꽃은 아니십니까? 제대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물을 자주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빨리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물을 천천히 주고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물을 10일에서 15일 사이로 그렇게 주는데, 자, 이제 지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A4 우리 저희들이 A4 수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도 저 내년에 분명히 아니십니까? 저 내년 전시회 때 요게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꽃그 6대 7대 이상 달아가지고 꽃들 정말 아니십니까? 이한 화분을 가득 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내 손을 가지고 이게 엄청난 양을 미리 쑤시겠습니다. 수태 이 정도 넣으면은 어디 감당하겠습니까? 수태가. 그것도 A4인데, 농장에서 제가 쓰는 거는 알기로는 거의 농장용 쓰지 않습니까? A2도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게을러서 이게 A4를 쓰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수태를 쓰면은, 수태 화분 분갈이를 하면은 5년 정도는 여기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지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농약용 써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또 A2를 쓰니까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좋은 수대를 써 가지고 쓸지를 안 하니까 좋은 수대를 써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분갈이를 안 하려고 이 좋은 수대를 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죠? 이게 완전히 대작이 되죠. 이게 한번 봐보세요. 대작이 되죠. 대장이 된 거 이걸 가지고 내년에 올 전시회 때 저희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이게 꽃은 어마어마하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피워 보겠습니다. 밤이 조금 아니었습니까? 겨울 밤은 깁니다. 조금 아직까지 제가 열심히 촬영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되지는 않고 요거 지금 해가지고 요것도 내일 또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물주기 3탄을 찍을 겁니다. 그때 또 한번 하고, 오늘은 요거를 해가지고, 꽃들 한번, 이런 식으로 분갈이 우리 뿌리가 얼마만큼 좋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편안한 휴식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